오늘 이제 N자 패턴을 이제 강의를 할 건데, 자, 보세요. 오늘 이제 화이브라더스가 좀 빠졌죠, 그죠? 근데 이게 그, 이제 N자 패턴을 딱 보시면, 이제 N자 패턴 제가 강의 많이 했죠. 이제 바닥에서 오르고, 고점 찍고, 내려갔다가, 예, 삼각깃발로 이제 날아가는, 그래서 이 N자 패턴을 제가 잘 아셔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실패하는 패턴들이 있어요. 실패 패턴들이. 원래 그 N자 패턴은 어디서 매수를 하냐면, 자, N자가 나오죠, 그죠? 자, 나오면, 그, 요렇게 이제 삼각 플래그가 되는데, 매수를 어디서 하냐면 딱두 군데 자리에서 하는 거거든요. 하나는, 여기, 예, 신고가 뚫을 때, 예, 이걸 그냥, 아, 죄송합니다. 예. 여기 신고가 그냥 완전히 뚫어버릴 때 이때 추격하는 게 하나가 있고, 하나가 이제 그 어제 제가 드린 단가, 이 매수 단가에 음봉해서 이제 들어갔다가 아 이제 다시 진입하면은 이제 뭐 수익이 나는 거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이 N자 패턴이 확률이, 성공 확률이 보통 50% 정도 돼요. 예. N자 패턴 성공 확률이 100%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 매매 중에 원래 신고가, 뭐, 혹시 뭐, 20일 이평선 밑에서 다시 올라가는, 뭐, 그런, 그, 매매보다, 이게, 그, 성공 확률이 좀, 그, 떨어지는 매매예요. 근데, 아, 50% 확률로, 성공 확률이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사실은. 50% 성공 확률로, 그, 수익 안 나면 던지면 되고, 수익 나면 홀딩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사실은 이 매매는, 제가 오늘 아침에 좀 늦게 봐서 그랬는데, 그, 원래는 이제 어제 저가에 매수가 됐으면 오늘 아침에 9시 5분, 예, 9시 5분 안에 수익이 나지 않으면 던지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돼요. 근데 제가 그거를 이제 깜빡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도 보시면, 그죠? 예, 이렇게 보시면 5분, 예, 5분, 9시 3분, 5분, 그죠? 예, 여기, 예, 어때요? 딱 5분 맞죠? 5,700원, 그죠? 이 5분 안에 수익이 안 나면 바로 던졌어야 돼요. 원래 그렇게 하는 겁니다, N차 패턴은. 예, 어떻게 보면 지지선 여기가 무너진 거죠, 그죠? 예. 그래서 N차 패턴은 두 가지예요. 원래는 정석 플레이는 제 딴에는 좀 쉬운 게, 아, 그냥, 6,200원 돌파하면 사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하면 리딩을 안 하고 있으면, 못 따라가 사잖아, 이게 올라갈 때,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양음량으로 이제 2차 단가를 그저께, 드린 거죠. 근데 이게 양음이기 때문에 오늘 양봉 안 나오면 바로 던졌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해됐다, 5분 3개. 그래서 제가 그 아침에 다 팔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게, 제가 보통 이제 좀더 보시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건 제가 던질 수밖에 없었던 게, 그, 이게, 그, 좀 그러니까 이 N자 패턴은 원래 좀, 그, 다른 거에 비해서 좀 느려요. 그, 뭐냐, 아, 저기, 승률이 떨어져요. 뭐, 50% 정도밖에 안 돼요, 보통. 자, 그래서 이 그냥 차트를 한번 딱 볼게요. 그럼 이런 차트도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자, 깃발 세우고요, 그죠? 자, 깃발 세우고, 아마 우리 기법대로라면 뭐한 요런 데서 매수가 됐겠죠? 매수가 됐는데 결국은 안 날아가면 이런 데서는 그냥 던지는 거예요. 예, 던지는 거예요. N차 패턴은 약간 복걸복입니다. 들어갔다가 일단 그 전고가 돌파할 때 매수가 들어가든지, 아니 음봉 눌림목에 매수돼서 그냥 쭉 올라가든지, 이렇게 두 부류로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이게 음봉 눌림목에 매수가 돼, 만약에 제가 이거 추천한 건 아니지만 매수가 되고
예, 매수가 되고 이렇게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가지를 못했잖아요, 그죠? 깨지고 올라가 버렸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은 그럼 뭐 예를 들어서 한번 보죠. 예를 들어서 자, 이런 N자 패턴은 어때요? 이런 N자 패턴은 자, 만약 양음량으로 샀다 그러면 한 이런 데서 매수가 됐겠죠. 그러면 그쵸, 전 고점을 그냥 바로 뚫어버리는 거죠, 그죠? 좀 적절한 사례가 아닌 것 같아, 그죠? 이거는 그냥 추사 매매 타고 간 거라서. 자, 이런 ISC 같은 게 그런 거예요, 그죠? 자, 이것도 보시면, 자, 양봉에 음봉 눌림목 주고 그냥 밀고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보시면 이제 전고점이 뭐한 이런 데인데 그 길게 보면은 제가 양음량 패턴도 결국 N자 패턴을 노리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 이런 데서 음봉에 샀다가 여기서 잘 잡고 이렇게 쭉 올라간다 그러면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 가격이 되는 건데, 그죠? 그러면 N이 되는 거죠, N이. 근데 이런 것들이 가끔 추세가 깨졌다가 갈 수가 있어요. 갔다가 뭐 이런 데서 내려갔다가 뭐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뭐 그래서 그 확률은 뭐 보통 보시면은 50% 정도 보시면 돼요. 자, 일진 머티리얼주도 딱 놓고 보면, 자, 이게 제가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올해 2, 3월에 추천했던 거 기억나시죠? 기억남의 5번 세계. 제가 그뭐 이날 내가 제가 매수시켜 드렸는데 뭐 제가 좀 빨리 팔긴 했는데 사실은 이게 그 제가 올해 뭐 2, 3월인가 요때 추천했던 종목이에요. 기억난다, 5번 세계. 기억 못하세요? 다 아실 텐데. 그죠? 제가 처음 이 종목을 본게 아마 이때쯤일 것 같아요. 한 2월 언저리에서. 제가 왜냐면 한국경제TV 그 라스트 찬, 그, 보, 그 제가 했을 때그 2월 달에 제가 추천했었던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놓고 보면 자, 만약에 이런 자리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이런 자리는 이제 음봉에 나오고 이 자리가 안 깨고 쭉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그죠? 그러면 역으로 보면 이게 깨졌다가 갈 때도 있어요. 이런 거 보세요. 자, 이걸 보세요. 이 자리를. 자, 만약에 우리가 이 자리를 샀다고 합시다. 그죠? 뭐쭉 올라갔다가 결국은 다시 깨고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깨고 올라갈 때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저는 나름대로 되게 좋은 주식을 계속 드리려고 하는데 좋은 주식이라고 지금 반드시 가는 건 아니에요. 예, 그거면 제 작전이겠죠. 지금 내가 무조건 주식 보내야겠다. 그럼 그건 작전이지. 그게 어떻게 주식 투자입니까? 그죠? 주식 투자는 뭐좀 더뎌도 바로 가면 좋은데 그 바로 못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자리에서 매수가 됐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제 뭐 적당히 익절하고 나오면 되는데 만약 못했다 싶으면 이런 데서 결국 깨버리잖아요. 그럼 이런 데서 어떻게 해요? 자, 여기서 자 한번 질문 투자를 합니다. 질문을 합니다. 자, 보유해야 된다. 자, 2번 던져야 된다. 된다. 자, 3번 예, 던지고 다시 붙어야 된다. 예. 자, 1번, 2번, 3번 투표해 보세요. 자, 저는 3번입니다. 뭐, 투자의 정답은 없지만, 저는 3번이에요. 저는 만약에, 여기 샀는데, 여길 깨잖아요. 그럼 던져요. 그리고 나서 어디서 사냐면, 여기 사요. 오케이? 자, 그래도, 해피해요. 그죠? 예. 그래, 안 그래요? 이 개념을 잘 아셔야 됩니다. 자, N자 패턴은, 이 개념을 굉장히 잘 알아야 돼요. 자, 이 N자 패턴에서, 이 N자 패턴이,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여기 샀어요. 바로 가면 좋은데, 바로 갈 확률은 50%밖에 안 돼요. 아, 자, 다시 그냥 제가 좀 메모장에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가면 제일 좋은데, 때로는 주식은, 때로는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이거는 제가 뭐 점쟁이가 아니기 때문에 50%, 50%예요. 자, 그러면 매수 포인트는 어디냐면, 자, 여기 맞아요. 예. 여기 맞아요. 그죠? 예, 그리고 가급적 이거는 본절로 끊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재매수 합니다. 오케이? 여기서 매수하고, 예, 던졌다가, 뭐, 가급적 본절로 끊어야죠. 예, 화이브러스 오늘 내가 좀 늦게 얘기한 거고, 원래 양음양 패턴은 항상 그 다음날 아침에 양보 안 나오면 일단 던질 생각 해야 돼요. 오케이? 그리고 여기서 다시 사는 거예요. 자, 이해됐다. 5번 3개. 자, 녹방 다시 보세요. 어차피 N차 패턴 확률 50%입니다. 예. 예, 원래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솔직하게 얘기하면, 제가 뭐, 일진 머트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물려도 그냥 안팔 때, 저 물려도 안팔 때도 많잖아요. 그죠? 제가 기법 다 가르쳐 드렸는데 가끔은 물려서 안팔 때도 많았어요. 그리고 버텨서 먹을 때도 있는데, 화이브라우스는 네, 약간 쏘리한데, 그렇게 좋은 주식이 아니에요. 그냥 이거는 패턴으로 내가 추천한 거지, 이렇게 뭐 회사를 막 믿을 만한 회사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그랬던 거예요. 오케이? 어쨌든, 그 패턴을 잘 기억하세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